아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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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다 아 터크스 파리 터크스 이 부분을 의식해서 저격할지 네. 특히 해나 선수가 루시안이 9전 5승이기 때문에 브리온 쪽에선 좀 구미가 당기는 픽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루스까지 뱉는데요. 팀의 전체적인 그 성적을 고려해보면 루시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제리 제리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나오나? 루시안 제리가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제일 네, 무난하긴 그렇죠. 하죠. 그리고 바이 같은 네 정글 챔피언에 좀 변화는 네,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 뭐 나오던 거 저희가 많이 봐왔던 패턴들 같은 챔피언이 좀 신경이 쓸 것 같고요. 늘 먹던 그 친구들이 나오는 게 맞고 님들도 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지르냐 뭐 칼리냐 뭐 어 잭스 그라가스 구도냐 어 그런 거 벤하고 뭐 카밀 할 거냐 어 파테가 그래도 아지르를 하긴 하는데 뭐 아칼리 사일 이쪽보다는 아지르가 좀 더 오 그라 먼저 네, 저 챔피언이 나오고 고른 것으로 보이고요. 모건 선수가 제이스를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나올 확률이 꽤 있겠는데요. 피오라 이번에고 탑을 제이스 탑을 새로 뽑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방법이 사일러스 아싸 구동호는 자주 보긴 하는데 구구도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라가스로 탑을 잠 경기가 좀 편해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주안이 움직임에 따라 아 근데 이번 판은 세주라서 정화 들만 하기는 한데 사이드 운영으로 넘어가면 역시 피오라 브리온과 DRX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모르면 알면 되지. 네.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루나미 쪽을 많이 봐야죠. 맨날 나오는 구도. 맨날 한 번씩 나오는 구도. 종합을 들 수밖에 없어. 종합해 보면 결국 정글러가 중요하다. 아, 에로엘은 네. 항상 정글러 찾는 게임이죠. 아이고. 아텀이든 네. 자체적인 라인도 당연히 잘해줘야 되고. 근데 정글러는 몸이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불러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글러가 뭐 몸이 하나라고 자, 뭐 다른 라인에 걔 안 오면 쓰나? 전체적으로 정글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여기저기 걔 와주고 해야 또 이제 게임이 굴러가는 거지. 밟았고요. 엄티 선수도 거기에 몸이 하나면 뭐 어떻게 뭐 세상 끝나나? 돌고 남들은 뭐 몸이 뭐 두 개 세 개여가지고 조금 더 빼놨고요. 그래서 이게 온세상이 캐년이다 그러나? 예. 캐년은 그럼 몸이 두 개 세 개인가? 어 그렇지 안 되는데 아 좋은 개입이 아니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 이거 탱크를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라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떻게 조율되고 있냐가 꽤 중요한 초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세드도 옆에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어이구 타워도 그렸습니다. 네. 어 배들 많이 맞아요. 어이구 바위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예. 옆 화면 다이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야 근데 이게 너무 져버리는데 제리룰루가 초반에 네. 이기는 건 맞는데 이거 너무 져버려가지고 그렇죠. 확실히 요새 헤나이포트도 바텀 잘 치긴 해요. 헤나이포트도 많이 올라왔어. 헤나도 올라오면서 둘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 구도가 우리가 왜 이겨가 아니라 얘 그러니까 점화랑 그거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애초에 정화되면 라인전 이기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지진 않아. 원래 이렇게 지면 안 돼. 그럼 위쪽 그러니까 인지를 갈만한데 있어야 돼요. 왜 두꺼비 안 보이는지 네. 서로 소통했어야 되고 참멸. 응수가 맞지 않아서 슬로우가 일단 안 묻어서. 아니 루나미가 야구이가 아니라 제리룰루가 강우위예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멀어요. 3렙까지는 보통 제리룰루가 강우위고 3렙부터 이제 제리룰루 야구이. 그러다가 6렙 넘으면은 루나미가 6렙 한번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탭 나오면 이기고. 일단 잘 밀어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큰 개입까지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3렙에 저렇게 한 칸 뜯길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주면서 제리룰루 라인 좀 편하게 해라. 그리고 바이가 위쪽 동선을 밟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황 따라 용을 치러 칠 환경이 만들어졌죠. 아 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용 쪽으로 합류할 수 있는 깔끔하게 용 먹고.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건데 아 이게 정글의 구도도 되게 중요한데 잠시만요 제가 거니까요. 잠깐 네.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세를 그러네 DRX가 이게 그러니까 저게 왜 한 칸이 뜯겼냐면 아래 캠프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동선을 짜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다이브를 압박을 받아야 돼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완전 사려가지고 그냥 웨이브를 받아먹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칸까지 뜯기긴 했네. 그러니까 이게 정글이랑 그것도 되게 중요해. 초반에 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전령 쪽을 지금부터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다 먹어? 상대 상체 3명이 좀 바텀 듀의 도움 없이는 좀 막기가 어려워 보여요. 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이고 달다 달어. 근거리 시너지로 계속해서 딜도 들어가고 있어서 아이도 오래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안 되죠? 오히려 바이 쪽을 물어버릴 수도 뿌리오가 안 와서 그냥 브리온이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용도 먹고 전령도 먹고 다 먹어. 이서고 그러니까 게임이 애매하다. 어째 봤을 때 이걸 사일러스를 선택한 만큼 그치 도전을 좀 해주는 게 좋아. 저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라피오라고도가 어떻게 될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 진행을 시키는 사일러스를 이제 뽑았으니까 사일러스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딜 교환으로 만들어야 돼. 오! 네, 그건 잘 피했어요. 흘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 그게 한번 궁도 칠만하죠 이거? 대결 오! 겉모신 전면을 뽑아내네요. 그거 몇 번 칼질 이렇게 휘두르니까 누를 수밖에 배치기를 무빙으로 피해버려가지고 네, 불현이 이 상황에서 모건까지 힘내주면 초반 흐름 너무 좋거든요. 네. 아니 전멸 뽑았습니다. 두 번째 용 40초 칼질의 자신감이 느껴져요. 모건 그거니까요. 그래서 사전 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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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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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프레타가 피하고 나미가 맞는 베릴이 맞는 장면도 지난번 경기 있었거든요. 그라가 왔어요. 그래서 그라를 땡겼어요. 그라 안 보였어요. 그라가 보이고 있어요. 라스칼이 왔거든요. 뒤에 누구 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먼저 판 라스칼 왔을 때 한번 룰루를 문다. 디아가보 에퍼트 잡았어요. 룰루만큼 잡기 쉬운 챔피언도 없긴 하다. 용까지 이어가야 되긴 하는데 미드에서 예. 아무튼 결국 킬을 만들어내는 건 디아렉스 용까지 이어가는 중. 그래도 이거 라스칼 한번 땡겨가지고 잘 먹었는데요. 라스칼이 지금 딱 로아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는 팀적 움직임이 되게 좋았다. 브리온이 나갈 수 있었는데 거기 라스칼이 오니까 여기는 사이버 갑자기 거의 이거 완전 실패. 이거 현장 이탈 시켜버렸습니다. 흐름 바꿨거든요. 네. 야 이거를 라스칼의 합류 한보 이게 아래 4대4를 하면 또 질만 했는데 네. 그라가스가 로아가 빨리 나와가지고 바텀 최대한 키워보고요. 슬슬 페이트 선수가 힘을 쓰기 시작한 만큼 네. 이런 변수 교전 만들어줘야죠. 야 좋았어. 3대3이 아니라 라스칼이 왔다. 이건 이건 상호급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연계도 좋았고 예. 결국 상대가 3명이다 보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DRX가 지금 좋은 건 아니긴 해요. 방금 좋은 플레이가 한번 나왔다 정도지 DRX가 좋은데요? 이 정도 얘기할 건덕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기세는 좋아. 슬금슬금. 기세가 근데 게임에서 진짜 중요하긴 하죠. 나는 바위 심파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 저거 왕우가 좀 자주 가는데 그리고 은근 딜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불클 솔직히 바위가 가기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자 그라가스와 함께 못한 것도 아니고요. 후반에 갔을 때의 기대값은 여전히 있고 예.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상대 움직임에서 사고만 안 되면 걸어보자. 터져라. 5대4예요. 깔끔하게 잘랐고 바위 잡고 편한데요? 자 페이트를 페이트 페이트는 빠지나? 풀 잘 썼다. 이거 피오라 때문에 이 스택이 빨리 쌓여가지고 잘릴 수도 있었는데 풀 잘 썼다. 아 그럼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번에 모건을 한번 땡겨가지고 이득을 본 거긴 해요. 서로 그 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보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아 이것까지 나가면 좀 불쾌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안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자 이거 피오라 세주가 근데 신인데? 어? 그래도? 그래도? 위에 라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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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칼의 김현무 아아 배가 너무 무거웠어요. 벽에 딱 박혔어요. 아 이게 루시안을 땡겨서 5대5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라 이게 손해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상대가 상대도 올 수 있다 이걸 좀 까먹었던 것 같고 맞아. 여기 도전 같은 경우에도 루시안이 먼저 올라오니까 어떻게든 해보자였던 것 같은데 세주가 단단해요. 잡으려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아칼리가 일단 자유로웠고 아칼리랑 피오라가 프리딜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예 라스칼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아니 뭐 이거 배치기 잘 썼어도 금방 죽긴 했을 거예요. 더블킬이 시간을 좀 더 끌긴 했겠지만 아칼리 30 아칼리까지 성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커집니다. 다시 한 아이고 아이고 넘기는 데 빨라요 상대. 아이고 아이고
예, 크로커가 먹긴 합니다만 올라갑니까? 근데 이것도 속도가 아니 이거 자꾸 초기화 되는데 거기 있지. 아 전령 아 전령 거기다 애쪽은 아 용용 용하고 교환이죠. 용 교환 용전령 교환 두 번째 전령은 맛이 그렇게 막 엄청 있진 않아 가지고 전령만 가지고 간 거 같기도 하고 DRX가 못 이길 거 같기도 하고 낮다고 봐야 돼요. 용은 일단 아칼리가 없으니까 한번 아칼리 타. 어, 아칼리 없으니까. 그나마 텔로미 되고. 예, 그나마 텔로미라. 똑같이 우리가 했다. 은근 나름? 아칼리가 지금 잘 네, 잘 응징을 했죠. 그렇죠. 은근 나름? 그럼 아칼리가 탑은 밀 수 있나? 좀 아쉽겠는데 물론 뭐 야, 한 세월이긴 한데 그래도 밀긴 밀겠다. 탱크 웨이브라. 서로 또 용은 아쉽겠습니다만 못 밀었네.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 브리오닉스. 근데 뭐 제리룰루가 윗모빙 한번 땡겨주면은 밀긴 하겠죠?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 여기서 딜교? 지금 어때? 세주가 오고 있거든요. 카리스가 죽지만 않으면 뭐 여기 딜교도 빠질 생각이겠죠? 어, 네. 이제 바이도 옵니다. 빠지려면 확실히 빠져야 돼요, 페이트. 타고 날아가요. 어, 들어가요? 타고 날아가면 2대1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 근데 이게 룰루 커져라도 있고 아니 왜 들어갔을까? 어, 근데 커져라 실수. 그래도 못 잡은 것 같은데. 난리 걸려. 이게 또 얼굴이라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이거 다음에 얼어야. 미드 2대1로 밀어내주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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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가 일단 탈출. 싸움이 끝나지를 네. 않거든요. 그리고 미드 지금 DRX는 미드를 좀 밀고 싶죠. 잠깐 잠깐 쉬었다가 업데이트하면 오고 이런 거지. 그리고 자, 근데 단단한데요. 코드라 좀 아깝게 했으면 느낌이 있다. 막았어? 아칼리 들어가는 것도 감이 좀 애매한데요. 1차가 있으니까 또 빠지면은 타워 좀 타워 좀 DRX. 모인 김에 타워 철거하고 싶은 상황. 아이고. 야,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적셔. 이라는 챔피언이 아칼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그 부분 인지해서 용타 용한타 준비해야겠네요. 그럼요. 아칼리만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또 달라집니다. 아칼리가 라스카를 보면서 먼저 노려봤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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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안 되죠. 잘 막았죠? 예. 이게 지금 용이 그래도 미드 결국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결국 미드 찍어서 보내버렸죠. 라스카를 전멸 쓴 것도 아니고 테일로 합류하면 되고 나. 오히려 세주 피오라가 궁이 없어가지고 용까지 뜯기겠는데? 용은 부족하지만 예. 아칼리가 한타 할 가능성이 올라갔거든요. 자 아칼리 옆으로 텔 위치 팍. 네 아칼리 위치만 잘 찾으면 돼요. 예, 예 아칼리가 정면에서 들어오면 할만합니다. 지금 라스카리 근데 라스카리 위치가 좀 애매해졌어요. 라스카리 버릇도 그러면 그나가 뜯고 나서 나와야 돼요. 그러고 이러면 패만 빠진 거고 예. 이러면 아칼리가 돌았는데 여기 네, 아칼리 위치가 크로커를 밀어내고 찾아지긴 했는데 아 4천 아 이게 상대 궁 없느냐면 자신 있겠다 볼만하지 않나요? 카리스도 말해 크로커 일단 샌드가 먹었어요. 네 샌드가 먹었고요. 싸움은 아니 근데 이게 카리스의 드리블로 탈출. 예 그런데 아니 결국 붙자 근데 안 나왔을 것 같아. 아니 이게 결국 그런 걸 하는 그러니까 라스칼도 급해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DRX 나머지 4명은 좀 각을 천천히 좀 완벽하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늦어. 근데 라스칼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급한 느낌. 다 같이 좀 너무 안 맞아. 좀 팽팽해 보여. 본대가 용피 깎으면서 상대를 불러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라가스가 위쪽에 올라가면서 구도가 완전 망가진 거라. 처음 실수는 라스칼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싸움을 하면서 안 건 거는 나머지 네 명이 실수한 거지. 둘 다 실수가 커. 사일러스 합류시키면서 시야 싸움 좀 과감하게 해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브리온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제디룰루를 떠나서 뭐 피오라도 그렇고 미드가 밀리면은 그냥 DRX가 순식간에 그냥 라면 먹듯이 그냥 호로록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미드가 안 밀려가지고 계속 브리온 입장에서 하기가 좀 빡세긴 해. 심플하드도 없고요. 그렇겠죠. 지금 루시안 3코어라 싸워야 되긴 하는데 진짜. 합류하면 라스칼 코어 안 나오나? 선봉장에 세워도 뭔가 또 변수 만들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야, 이제 템이 나왔다 나왔다. 조냐를 샀구나. 밀어내기는 하는데 용이 지금 바로 나오면 바로 칠 거거든요. 빨리 가야 돼. 빨리. 네, 빨리 가다가 돼요. 밀고 들어가면 꼬이면 또 난리가 나요. 바로 가야 되고요. 바쁩니다 지금. 예. 자, 그렇고 거의 다 막고 일단 아칼리를 한번 밀어내는데 성공했고 라스칼 앞세워서 그라가 지역 장악이 너무 좋다. 오, 루시안 때린다. 루시안 때린다. 아, 페이트 옆에 숨었어요. 페이트 잘 숨었거든요. 네. 페이트 안쪽 아칼리 궁이에요. 근데 위치 보였어요, 이러면? 예, 알죠, 알죠. 겉모신 피가 다 빠졌는데? 루시안이 너무 잘 때렸는데?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브리온인데 자, 저 부시 쪽은 그라가스가 소통 올려서 예. 페이트가 뒷라인 한번 잡아봤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싸움 열어볼만 하세요. 그렇고 들어갑니다. 잘 열었는데? 제리. 잘 열었는데? 제리. 아, 제리가 다, 이거 제리 펜타각인데?
제리 펜타각이다 이거. 헤라 페이트라 레디쇼 제리는 헤라를 헤라를 제리 제리쇼 헤라의 제리를 막아야 브리딜이에요. 그리고 그 또 레이저 다 왔어요. 데바시아 현재는 아직 용은요. 현재는 상담 드래곤의 달성 1600. 아 그래 아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네 묶였고요. 헤라가 날려주면서 어 이거 또 옆으로 옆으로 벽을 살짝 넘어서 잘 빠졌는데. 야 이게 근데 이렇게밖에 킬이 안 나오네. 킬이 좀 많이 나올 만했는데 이거 루시안이 왜 죽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정리? 아칼리가 그냥 찍어잡았나? 여기서 제리 무는 그림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크와 연결해서 제리를 한번 점사해 봤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루시안 치가. 왜 이래 이거? 예. 지속 싸움에서 아무리 더 강했던 헤나 그리고 페이스 선수가 또 파고들면서 싸움을 잘 열었던 거 이런 것. 콜업 이슈 신인 이슈. 3대 3. 으로 남게 됐고. 예. 그래 용을 그럴 수 있어. 강타 3초. 내 먹었어. 빼. 펜식으로. 빼. 그럴 수 있지. 자, 결국 어? 자, 용을 신인 이슈. 왜냐면 지금 DRX 입장에서는 나와준 걸로도 지금 그 응애니까 파이팅 해. 응애니까 어 파이팅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부상인데 잘 나와 줬으니까. 과감하게 터져라. 룰루가 근데 버텼거든요. 카리스 어? 빠떼 죽었고. 그런데 카리스가 그냥 뒤에 어차피 피오라가 잡았는데 크로코 잡지. 브라가스가 숨어 있는 게 없는데 맞았나요? 네 이거 한번 물어치자라 걸리면 어우 그래도 살았네요. 실제로 제리가 저런 피바라기와 철갑궁 세팅에 룰루의 버프까지 들어가면 이거 이게 조합상 예. 그냥 못 잡을 수 피오라 노텔이야 피오라 노텔인데 피오라가? 노텔 없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바로 버스에 입장인데 네. 피오라가 어? 아대 근데 이렇게 걸면 네. 자 카리스 카리스 와 카리스 그리고 피오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락스칼드 피오라 4대5도 이겨버리는데요. 4대5도 이기고 지금 아래쪽을 피오라 쏴버리면 난리가 나는데요 이거? 이거 계속 아이고 물방울 세주안이 밀고 들어갑니다. 엄살이 빨리 들어가요. 이거 빨리 치면은 가야죠. 치면은 아이고 헤나가 따라와요. 미터져요. 이거 헤나를 헤나에게서 아 다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헤나? 단단하거든요 헤나도. 제리가 단단해가지고 바이 죽고 헤나를 잡아야 되는데 헤나 더블 힐. 아 나는 DRX도 앞서서 무거운 텔 어 근데 이거 예. 치고 나오면 카리스가 핵심이 없는 이거는 브리온도 좀 생각이 신중해야 돼요. 이게 원래 미래에서 아칼리아 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피오라를 막을 인원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이거 안 가면 네. 터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일단 쉽게 선택은 없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강력다 오우 왜 안 막어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다이렉 손자 못 막아요 이거. 그럼 일단 아니, 적진이니까 피오라도 살짝 시간만 끄는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텔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라 예, 아, 근데 그러면 일단 아래 어, 어 본래는요. 헤나한테 한턱 드리블. 와 헤나. 헤나가 아래쪽 돌파리 위쪽에서 피오라가 일단 또 어그로 흘려주면 그리고 바이까지 정리라고. 근데 애초에 이 DRX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 왔으면 게임 막기가 힘들긴 했을 거야. 저게 그 바텀 먹쟁이가 나가가지고 바텀 웨이브가 밀려오는데 사일러스가 저 바텀을 안 막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바텀 슈퍼미니언이 아래 쌍타를 깨버리니까 어렵긴 했을 건데 이 정도면 난 근데 솔직히 말하면 DRX가 운영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잘한 것 같긴 한데 사용 먹은 거는. 혼자서 막을 챔피언이 없다. 어 사용 먹은 게 어디야? 다시 보겠습니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를 버리고 타워를 막으러 갈 수가 없었어. 헤나를 밀어 넣는 구도가 되면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그렇죠. 저거를 안 막고 그 쌍타를 막아도 피오라가 그냥 아래쪽 돌려 깎으면 돼가지고. 강하게 들어가서 적진. 그나마 이게 안 끝난 게 천만 다행인데 왜 안 끝났냐? 어 크로코가 그래도 세주 잡았구나. 살아가긴 합니다만. 세주가 안 죽었으면은 게임 끝나긴 했겠다. 살아나왔습니다. 브리온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은근 나름 DRX도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브리온은 그냥 플레이 근데 쌍타가 하나라 그냥 바로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브리온 입장에서 운영이 그냥 개쉬운데? 거의 2점짜리 문제인데? 개쉬운 문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피오라 지금 잘 밀고 있긴 해 사이드 2대1도 아마 피오라 잡기 힘들걸? 사이드랑 그러면? 예.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이드라면 이거 2대1도 안 될만한데? 피오라 유산 없으면 2대1 되나 이게? 피오라를 슬쩍 한번 예. 둘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둘이서 잡을 수 있나요? 예.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군대도 빠지고 있습니다. 무건경을 쓰러뜨릴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일단 그래도 4명이서 오고 있으면 바로 브리오는! 브리오는! 적진을 질주하는 모건! 전력 질주! 잡는 데는 전력 질주! 어디까지 갔어요? 전멸 아직 남아있어!
모건이 물리자마자 바로 바로 이게 막 드론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좋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뭐 DRX도 무식적 못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안 죽고 바로 나갔어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닌데 겉모형이 죽어가지고 그 템포 뺏기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이후에 또 사이드 예. 지금 모건이 없을 때 한전 돌파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거든요. 모건 10초면 나와요. 15초면 나보리라 뺄만해요. 나보리라 와중에 플레타가 클린즈 잘 아꼈다. 클린즈 잘 아꼈다. 이양 물고 클린즈 잘 아꼈다. 브리온도 깊게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죠? 그리고 심지어 페이트의 순간 이동이 빠졌고요. 그렇죠. 이제 모건 합류 아래쪽으로.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답답해서 그냥 섣부르게 나갔다가 한 방을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브리온도 답답해 보이는데 뭔가? 이거 5대5 하겠는데? 꼼꼼히 해야 돼요. 겉모형이 탑을 밀고 예, 있는 게 아니라 운영적으로 뭐 그렇게 도움되진 않거든요. 저게 바텀을 미는 게 아 좋은데? 좋은데? 로테리 라톤 미는 건데 근데 이게 다들 일로 이렇게 먼저 나와버리면 이게 안 싸워주면 어? 헤나가 일단 흡수! 핑퐁! 헤나가! 헤나 못 잡아가지고 페이트 1점타! 아하... 저 집을 못 막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DRX 입장에서는 이거 방금 운영을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바텀을 밀면서 상대가 장로 칠 때 바텀 쪽으로 뚫어가지고 장로까지 가는 그림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바텀을 유기하고 미드로 이렇게 뚫다 보니까 그럼 사이드는 누가 막나? 집은 누가 막아? 못 막지.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만약에 브리온이 지면 말이 안 되는 게임이긴 했어요. 운영이 너무 그냥 뭐 거의 9대1 정도로 쉬운 상황이라. 자 브리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브리온은 그런 부분 야 이 좋네. 어 좋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 야 이거 잠깐 해가지고 에드벌룬 짤짤이 좀 털어주셔가지고 에드벌룬 1000개 받았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주한 선수가 일단 경기를 준비 중이죠. 예. 별풍선 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담덕. 아 좀 팬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네.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상 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왼손이라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러니까 오른손이었으면 출전도 안 되는데 깁스를 하긴 했어도 그러니까 왼손이라 있어서 준비를 했을 거고 그나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수를 만들려는 것 같네요. 자 경기 보겠습니다. 선수들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편해지고 싶다면 세주안이 같은 거 그냥 나는데 끼리끼리 하면서 뽑던데? NLP 요즘 이런 선택이 종종 나오죠. 네. 고민하겠죠. 바루스를 가져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 글쎄 제리 제리 바이 그리고 제리의 바루스를 하면 클린즈 들기가 애매해서 애니 상대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바루스 요새 클린즈 잘 드는데 억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프링의 7경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은근 DRX가 벤픽이 그러면 나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약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라인전 센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강팀의 픽, 약팀의 픽이 나눠져 있긴 해요. 아니면 아지르 팔 깔아주는 역할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넥톤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픽이 굉장히 난해해진. 잭스면 세주아니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이게 잭스만 그냥 둘을 맞는 느낌이지만 세주아니하고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오리아나. 자 오리아나 오리아나 어제 경기 나왔을 때는 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긴 했지만 네. 자 이렇게 뒤에 아까는 피오라 바이 오리아나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 DRX가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강하게 그렇습니다. 애매하네. 아이고 이거 별풍선 쏴주신 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2월 달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 다음 경기가 3월 1일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날에 좀 땡겨가지고 좀 아유 고맙습니다. 팬분들한테 요정 다음 티원 경기 때 한번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다음 티원 경기 때 사람 많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방 열혈컷 300개인 거 가면 좀 빠르게 아래쪽으로 끌고 와야지만 아, 나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리아나가 어느 정도 아 그러고 싶지 않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처음에 자 그래서 바루스 잭스 대 레넥도 라인 점 단계가 불편해서 아래쪽에서 그만큼 힘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저게 큰 변수 없이 1대1로 놔두게 될 경우에는 잭스가 게임 후반부로 가면 레넥톤을 이기는 건 맞는데 어차피 레넥톤이 벌어놓은 돈으로 때리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그쪽에서 세전이 변수나 혹은 아래쪽에서 벌어 나름 어이고 나름 알면서 제리가 근데 신발 사포라 좀 버틸만하게 오긴 했거든요. 이 초반 푸시를 미드 바텀 근데 이게 맞다. 초반 라인 푸시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팀에 좀 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또 변칙적으로 네. 네. 바이가 오, 아프게 잘 때려. 아프게 잘 때려. 아프게 잘 때려. 뭐 미드나 바텀 쪽 한번 찔러보려는 것 같은데 일단 동선상 중간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한번 급습해보려고 예. 하나요? 헤르메스가 뜨기 이전에 오리아나는 혹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달려들고 들어가서 풀도 안 빠지겠는데? 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기분 개 나쁘긴 함. 피교환 이 정도만 해도 1인분 했다.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스턴 연 상거리 쪽 마드가 되어 있어서 이 브리오에게 정보가 가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갱킹이라기보다는 잭스가 이 첫 라인을 좀 밀어 넣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게 안 봐주면 레넥톤이 라인 걸어놓고 그냥 킬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티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라인각을 올라가? 빠떼까지? 근데 수비가 네. 두 명이에요. 엄티가 지금 뒤에서 두는 솔직히 빠떼도 왔으면 라이브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네. 이거 스턴 한 방에 죽일 수 있긴 해. 우려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하는 것도 일리 있어요. 가까운 정글을 그냥 그대로 돌면 나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미드를 자 제리가 이제 포션 다 썼고 슬슬 집탐 한번 잡아야 돼요. 것도 좋아요. 네. 이게 지금 가기는 좀 불안불안하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 번쯤 찔리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나왔을 때 팀가이동을 마나가 그래도 독감이 쿠키가 있어가지고 뭐 저희도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 마나 쓸 만큼은 있거든요. 그래도 바텀 쪽에서 제리 오랫동안 독감이 다시 복귀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나왔습니다. 한판 뜯고 좋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리아나가 자, 브리온 한번 더 그런 얘기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압박을 받는 거 치고 우리 CS가 멀쩡하다. 근데 저게 네. 그 신발사 포션은 그 포션 값을 좀 계산을 해야 돼 가지고 나름 괜찮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CS를 잘 버틴 거는 맞는데 샵을 갔다가 보통 제리가 도랑검 사니까 템 차이가 150원이면 CS 몇 개나 일곱 개? 아, 그 출장에 내상이 좀 있습니다. 오. 지금 레넥은 수비를 안 쓴 상황. 탱크. 이번 베릴 선수가 딱 와드. 그러게요. 딩거가 주도검이 엄청 빨리 나와가지고 시야작 적극적으로 해주고 바텀 주도권도 유지해줘야겠죠. 오! 확실히 재정비한 이후에 라스칼 은근히 디아렉스가 이번 게임은 기세가 좀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텔로 복귀합니다. 지금 용의 핑을 찍고 있는 오, 라인전도 바텀 라인전도 좋고 미드 바텀 푸시 기반에서 아 바이는 적어도 이거 막으로 나오면 대참사인데 브리온? 그런데 그냥 줘야 돼요. 이게 네, 오리아나 애니 차이도 많이 나고 대참사야 대참사. 네. 자 천룡 잘 챙깁니다 DRX. 근데 네, 바로 쓰인 거로 라인전 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플랜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 이상한 걸 한 번씩 그 파밍하면서 레벨링이 참 DRX가 브리온과 스노우가 돌려야 되는 DRX. 자 그래서 브리온은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하다가 당연하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있는 법이니까요. 제 기준에서 당연한 걸 여러분들도 당연하다고 못 느끼실 수 있듯이. 오, 예. 저 독담 교체 이후에 아래쪽 상황, 바텀 상황은 좀 눈에 띄는데요. 좀 성장세가 사실 근데 바텀에서 CS 차이가 좀 나긴 났어야 됐는데 뭐 안 나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죠. 이 전령은 그래도 레렉톤인데 이거 불렸어요. 공모신이 아래쪽으로 잘 왔는데. 묶어주고. 근데 궁 빗나갔어요. 아, 이게 좋아하는 전면에 와서 아, 리온 선택점 먹었습니다. 와 근데 헤나가 킬각 진짜 잘 봤다. 이거 확실히 헤나가 캐리력이 좀 있어. 알겠네 진짜. 브리온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아니 알겠어. 제리로 킬각 잡는 게 저게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인데. 다음 경기부터 그 서부 정복갑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 한 번 더? 모건이 바이 상황. 이거 바이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분노, 분노, 분노가 다 녹긴 했는데 분노가 다 녹았어. 예, 스턴 한번 걸고 기다 이쪽 끌어. 아 이건 라스칼 너무 호구로 본다. 아니 이거 너무 호구로 봤다 진짜. 아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건 너무 호구로 봤지. 이거를 라스칼이 그냥 이 빠졌네 하고 좋다고 퀴 박으면은 그거는 좀 아니긴 하지. 실제로 아까 싸움도 저거는 다이아트만 돼도 안 당할 만한 그런 거여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잭스도 나름 1대1 구도에서는 좀 복구가 되겠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전령 치는 타이밍에 녹여볼 생각이었는데 예. 정지 명령. 잠깐만 이번에 궁대기 안 벗겨다 이거. 아 벗겨 이거. QE가 다 빠졌구나. 야 여기까지 들린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신파자가 나온 잭스라면은 레넥톤 상대로 주도권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 신파자가 네.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면은 레넥톤도 그 저 가로등에 전봇대 때 한 대씩 맞으면 이제 머리 오목해지거든요. 혹은 칼리스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는. 근데 젤이 이킬이 좀 아프긴 하다. 내가 한번 복귀하면서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엄티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변칙적으로 한번 삼거리 치고 나갈 생각. 저 여기. 자 주먹 쥐었어요. 그런데 중앙도 있고 그래도 그래도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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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 쉣! 이거 카운터 제대로 맞았는데 브리언 은근 나름? 여기에다가 위쪽에서 잠깐 오버파잉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카리스가 한번 힘들어. 티버가 센데? 티버가 센데? 티버가 세긴 한데? 아 야 이게 한쪽에서 좋은 소리 나오면 왜 반대쪽에서 자꾸 안 좋은 소리 나오냐. 어디 한 군데에서 좋은 소리 나오면 바로 그 즉시 다른 쪽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오네. 미치겠네. 욕 먹으면서 욕스가 내려와서 용타임 한번 봐주는 상황 깔끔하게 먹고요. 잭스가 근데 내려와서 용 한번 봐주. 이로 티브이라 누가 쏘? 어 애매하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자리 뺄게, 자리 뺄게, 자리 뺄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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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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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잡았다. 순서 정확했고요, 덕다. 그리고 미드 연계 깔끔했고 예. 여기서는 충분히 성장을 했던 오리아나가 애니 상대로 좀 강점이 있어가지고. 티버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카리스가 역전각을 확실히 봤고요. 네. 뭐 솔킬 남았습니다만 미드 쪽 편해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도 뭐 채굴 이 정도 많이 했으면 근데 돈이 밀리긴 하네. 바루스가 성장을 잘하다 보니까 예. 역으로 다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현상금이 덕담한테 붙었어요. 그냥 현상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바이가 땀 이것도 깊다. 근데 IQ 잘 깔았는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IQ 잘 깔았는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딩거 포탑이 지금 그냥 수문장 하는 중. 베릴이 업그레이드 포탑 제대로 깔아놨거든요. 또 그렇게 됐군요. 역갱 지렸는데 녹았습니다. 리프레시로 아니 역갱 지렸는데? 항상 주환이 있어요. 그래서 역갱각을 제대로 잘 받고 깊게 들어왔을 때 업그레이드 포탑 앞에 여기 IQ 네. IQ가 그냥 헤나 피 깎이는 거 보세요. 와우 쉣. 그렇게 전투에 이 세 명의 조합 기가 막혔습니다. 애니는 그냥 풀공이야. 지금 셀전이랑 같이 판 깔아주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판 깔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판 깔아주는 게 딱 그 바루스가 한 두 번 정도 쏴준 이후에 그 판에 깔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게 괜히 억지로 먼저 판 깔려고 했다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레넥톤의 역할은 이미 좀 많이 퇴색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LPL에서는 잭스가 1, 2, 3밴 내에 나올 정도로 엄청 핫한 픽이거든요. 이 게임은 진짜 DRX가 딸 만한데 이게 조합이 이니시가 되게 좋고 쉬운 조합이야. 이쪽을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죠. 약간 플랜 B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그렇죠. 제리가 그렇다고 성장이 크게 밀리는 거 아니니까. 오! 클린즈 뺏기. 이것도 잘 썼죠? 용전에 클린즈 뽑은 거라. 와서 정화를 뽑고 나갈 정도의 플레이를 할 만한 여유. 싸움에서도 위할 수밖에. 전령 까서 미드 밀고. 그리고 있던 전령 애니가 바텀 밀 시간 벌어주고. 이거 좀만 건드려지면 날릴 수 있다. 좋은데. 또 여기 박히면서 바로 스큐 한 대 맞으면 용 나가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는 사실 바이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DRX가 브리온 한번 잡고 가나? 좀 고민이 많을 텐데 본인들이 용 타이밍이 빨라요. DRX가 지금 용 턴이 되게 빨라 가지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1, 2쿼터 타이밍 때는 애니와 바루스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와, 바루스 템 기가 막히다. 타이밍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바루스 템 진짜 기가 막히다. 챔피언은 3쿼, 4쿼까지 기다렸을 때 그 파괴력이 진짜 엄청나니까. 그렇죠. 소위 포텐. 예. 용 스택을 늦추면서
이거 3룡이거든요. 근데 싸우기보다는 약간 쇼 애매한데요. 레넥톤 지금 탈각 보나 본데 미드에서. 목숨은 목숨은 걸어야 됩니다. 나름 경비를 잘 서고 있긴 하거든요. 왼쪽 아래 왼쪽 잘 세우긴 했는데 라스칼. 라스칼. 얘나 그냥 큐로 빠진 것 같은데. 잭슨데. 잭슨가 버티드 헤라의 슬라임. 아이고 에프트 많이 맞았고. 기절 시켰어. 올렸어. 올렸어요. 아, 라스칼 쭉 쭉. 아우. 야, 아까 정확하게 본 게 스노우. 잘 버텼죠? 그러면 이러면. 근데 여기서 길게 싸우기에는 예. 중간 이동이 있고요. 버릴 생각 해야겠는데? 집에 갔다가 그래서 자리를 못 잡아서 깜짝 늦춰서 DLX가 용을 치기. DLX 그래서 결국 말씀처럼 좀 늦어지긴 했는데 3종을 챙깁니다. 야 DRX가 이거 진짜 잡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실거 하나만 갖고 올게요. 3종까지 챙기면서 다른 부분도 좀 준수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밸류가 불이온 DRX 조합이 한동안은 초강세일 것으로 보여요. 용은 배신하지 않는다. 또 최근 뭐 중계 때마다 나온 얘기 아닌가? 뭐 있어요? 기습? 전멸이 없네. 나중에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반격이 있었고요. 예. 자, 그래도 점프까지 따라가서 활용해서 도망가면 안 돼. 이게 어떻게 잡아야죠? 잡았고요.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시선 끌고 아니 뭐야? 또 오리아나가 위쪽에 된다. 아니 스카리 형 왜 죽었어? 라스카를 두 번에 걸쳐서 결국 끌어줬고요. 근데 쪽 힘이 확실히 없었는데 이걸 사이드로 엄피가 굉장히 잘 풀었어요. 사이드에서? 카리스가? 베리리 긴 거가 진짜 개크게 돌긴 하는데? 크게 예. 일단 오리아나가 두명 있긴 합니다만 자 베리리 왔어요. IQ 아이고 죽었다. 넌 못 지나간다. 오히려 전멸 교환됐고 에프트 오히려 레넥톤이? 레넥이 죽는 게 뭐 불효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긴 한데 차라리 그러면 설마 바로? 혹시? 한 번 더? 하나 더 잘리면 진짜 바로인데? 뭐지 뭐 오리아나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긴 한데 좀 짜증나긴 하겠다. 좀 땄습니다. 이게 이렇게 걸려서 그렇죠. DRX는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잭스 사이드 돌리면서 바로 압박을 해도 되고 예, 대기하고 있는 베린. 1.4. 와, 1.4. 이런 게 순간 이동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불현으로 잭스가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달립니다. 각타 싸움은 안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드를 밀어서 골드라도 벌어오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이드 이거 브리온도 근데 용사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건모형이 턱 까는 거 보니까 그냥 용 주나 본데. 하면서 자용 잡았자 승산이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오리아나 템이 너무 안 나와서 장로 그냥 장로 뽑고 싸우겠다. 아, 근데 그 수련의 메타 한번 가보자 이거네. 네. 너무 몰렸기 때문에 네. 브리온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나 봅니다. 사실 어쩔 수 없. 자, 덕담에 부상 투혼까지 그 값진 투혼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리도 박덕 예 제리는 아마 믿고 저희가 궁으로 밀어내면 되자? 쓰면서 아 밀어내기가 당연히 밀어내기 잡아내기인가요? 보시게 반응 좋아요. 근데 여기 너무 좁아. 저기 들어가면 티버그 나와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브리온도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뭐 건모형 텔만 빠진 거긴 한데 좋습니다. 제리가 궁극기가 빠지면 힘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바 와 근데 야 클린즈 잡기 만렙이었는데 잘 참았네. 뭐 미드 2차는 그렇게 중요한 타워는 아니니까요.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먹는 거 딜은 없어요 현재 불현. 적당히 빼면 뭐 체력 관리는 주안이 할 수 있습니다. 타워도 날렸죠. 여기서 오오오 아 이거 잡으러 아 근데 위치가 잡아. 좀 애매한데 상호야 네 발로 가는데 주안이 뛰어가고 있는 오 엄티 탈출 예 예. 보신 바와 같은 2600대 여기서 야 언제 바로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야 깔끔하게 잡았다. 시시한 게 그냥 깔끔하게 그 네 명이 4점 네 명이서 한 점 잡아서 그냥 바로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2분 아 3 오리아나도 일단 세라핀 나왔어요. 은근 나름 이거 브리온이 한타 이길 만도. 브리온 타이밍 아 근데 치감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가? 이거 그래도 치감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선봉에서서 이제 신풍도 나보리가 용전에만 나오면은 브리온이 되게 할만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바이에게 오리아나 공 달아놓고 이니시에이트 해라 이건데 그 바이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거든요. 들어갈 만 할지.
일단은 예. 바로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쪽으로 한번 치고 나가게 미드 쪽으로 치고 나왔어요. 브리언 굉장히 좋은 모습. 예. 여기서 잘 치고 나오긴 했는데 내리기는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나보리가 안 나와서 먹자, 나보리가 딱 나오기 직전이라. 자, 항상 묻고 예. 델타하고 바로 바로 베이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란 얘기야. 들어와서 너희가 싸우자. 너희가 와라. 깜깜한데 니네가 와라. 니가 와. 맞죠? 두자 브리온 이거. 어차피 이거 큰 놈 안 돼. 싸우다가 이미 시각 볼 것 같은데요, 디아락스. 엄티 대기 중. 싸움으로 전환합니다. 싸움으로는. 카리스? 오리아나. 오리아나가. 아, 칼 터졌다. 그리고 잭스가 헤나마크. 덕담이 지금 굉장히 프리디. 이거 포지션이 너무 별로였어. 못 이기는 싸움이야. 지금 두 명 잡아 걸려. 레크레이션. 라이너 다 잡았습니다. 애초에 그 지금까지 뭐 버티는 건 버티는 건데 저 바른 쪽을 이미 저렇게 다 막아놓고 들어가는 거라서 저거 못 이기는 싸움이라 차라리 용 쪽으로 갔으면은 자리가 그나마 좀 나은 구도가 좀 있었긴 했을 건데 1승을 앞두고 연패. 이러면 끝났다. 역시 1승을 앞두고 주안의 교체팀 이런 것들 다 그걸 DRS가 다 먹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보시면 막상 때리긴 때리는데 이니시를 열지에 대해서 결단을 예. 못 내리고 있잖아요. 미드는 뭐 어차피 못 막는 거였고 최대한 늦게 밀리면서 장 탑은? 탑도 뭐 어차피 못 막는다고 치면? 아 근데 저 50초가요. 자, 두 번째 웨이브인데 이게? 아... 이게 두 번째 웨이브인데요? 이거 들어옵니다. 예, 이거... 애니가 전멸이 없긴 해도 그냥 어차피 팀워크 그냥 적당히 아이고 다 죽었다. 이 끝났다. 아, 구도가 구도가 답이 없다 이거. 야 들어간다! 덱스 들어갔어요! 어? 아 해나 어? DRX 진격합니다. 어? 진격하자. 어? 거의 다 왔다. 어? 해나가 치고 나오죠. 해나가 네. 아 넥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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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멸하라 GG DRX. 야 DRX가 그래도 진짜 얼마만에 용궁이들 성공을 하겠는데요? 정말 날지만 아니 그럼 이게 DRX 분들이 DRX 팬분들이 이게 얼마만인데 이게 좀 풀고 울지 나아간다면. 아 이게 브리온도 충분히 할만한 구도긴 했는데 DRX가 잘했다. 주맨 네 자, 양팀 자 1대1 자 팬픽 보겠습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DRX가 확실히 라인전만 잘 풀리면 그래도 좀 느낌 있게 하겠는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라인전이긴 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바루스 같은 픽이 되게 중요한 거고 달라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바루스 헤나도 바루스 잘하거든요. 잘 가져갔어요. 그러면 세주안이 그리고 카르마를 보통 딩거가 바루스랑 같이 썼을 때 카르마는 이즈리얼이 여기서 나오겠죠? 이즈카르마가 바루스 상대로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라 해서까지 잘라줬고요. 잭스벤. 자 그래서 이러면 잭스벤 잭스가 좀 빡세긴 됩니다. 했죠? 게임에서 그럼다만 그러면 나르벤까지 가나요? 모밀벤 겉모신이 진짜 확실히 이게 LCK 뛰는 탑라이너들이 월즈를 못 밟아본 애들이 없어. 누구였지? 한 명 빼고 다 밟아봤는데 9명이 그래서 확실히 이게 월즈 다녀온 그러니까 한국이 좀 약간 탑술명가 느낌이 나기도 하네 지금. 일단은 레넥톤 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초성을 바꿨습니다. 아 그라가스 빠지고 산테? 그 산테까지 왔네요. 네.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미드 제이스로 돌리고 이거 완전 그 포킹 조합에다가 앞라인 든든하게 구성한 건데 뭐 포킹 조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즈리얼이 옛날에야 포킹이었지 지금은 포킹 아니긴 하거든요. 디아르스는 그냥 단단하고 한타 좋을 것 같고 브리오는 산테가 한 번씩 나오긴 해. 확실히 옛날에 비해 캐리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리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방어적인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라인전에서 솔킥 한 번씩 잡긴 하더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이스의 힘으로 잘 억제를 해놔야겠죠. 쪽에 서로 탱커를 들면서 아무래도 이 아래쪽 싸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이고요. 오, 너무 잘 썼는데 미니언 맞추면서. 그렇죠. 준비하고 나서 탄력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 구도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후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동선상 카르마도 사례부터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요거 라인전은 딩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긴 해. 바르스랑 그 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딩거가 계속 암무빙을 해주면서 저 부시를 딱 잡으면서 이제 카르마가 앞라인을 못 잡게 하냐 못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이게를 못 먹더라도 다시 칼날부리가 나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반해서 조금 캠프를 오래 돌 것으로 보이고요. 어우 2타까지 맞았어? 그렇죠. 신경 써서라도 그러게요. 오늘 롤드사 폼이 좀 오늘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군 라이너 상황을 따라가는 거를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다이브 미드까지 끼고 제이스까지 가니까? 실제로 그라가스 한번 잡으면 크스한테 정말 마음 편하게 라인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력 많이 깎아놨는데요? 자 다이브 대박이긴 한데 무조건 잡았는데. 예. 페이트 원고리 생각해도 되고요. 제이스. 어? 예. 투. 이게 어쩜 지금? 타워. 이거 버티겠죠? 오. 야, 오, 야 이거 애매하게 다이브가 돼가지고 이거 안 죽나 했다. 탱커도 탱커인데. 볼까요? 그렇죠. 윗바에게 온과 맞닿아서 탱킹 상태가 깔끔하게 해주고 미드 정글에게. 마무리를 맡겼죠. 네. 와 이거 진짜 위험할 만했다. 명이나 있어서 나름 그라가스 라이브를 타워 딜이 확실히 버프가 된 게 좀 체감이 좀 되긴 하죠. 위쪽 좀 저게 뭐 초반 기준으로 거의 막 20몇씩 늘어가지고 어떻게든 잡으면서 아칼리 기반에서 한번 킬각 만드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칼리가 무난하게 제이슨은 그 월식의 피읍이 사라진 이후로 월식을 좀 잘 안 가더라고요. 7분 지나고 월식을 뭐 가는 선수도 있고 한데 선혈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튼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선혈 포시트 아직 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 세다 세요 6렙 세주예요. 오우 빗나갔습니다만 계속 카리스가 이건 잘 흘렸네요. 확실히 지금 2대2 구도에서 힘 차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이런 걸 안 해주면 그냥 위쪽 주도권이 나가 있는다는 얘기. 킬각. 한번 비벼줘요. 형. 둘. 이 맞았다. 한번 맞고.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 무섭다. 아 예. 치열한 승부. 자 카리스로 전멸은 있습니다. 대신. 어 이거 두 칸짜린데? 밀어냈기 때문에 한 칸만 뜯어야겠다. 권한이 있고요. 그렇죠. 집탐 잡아야 돼 가지고. 큰 재미를 봤습니다. 상태가 힘든 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밀 쪽에서는 칼. 은근 나름. 바텀은 어차피 좀 힘이 없으니까 카르마를 위쪽으로 투자하면서 전령 한번 챙겨볼 생각. 일단 핑크의 위치는 다 들켰어요. 그리고 방금 아칼리가 전멸을 뽑은 것만데 본인의 전령까지 그냥 빠르게 푸네요. 어 그렇습니다. 세 명이 자 카리스 밀어내고 말씀대로 전령 푸는데 일단 용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막기 어렵고요. 일단은 전멸을 수거하려는 것 같은데 웨이트요! 한번 붙여보면서 예, 주안이 빠지면 에포트까지 이게 타워에 밀어서 다이브를 하고 싶은데 타워에 안 밀리거든요. 야 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생다이브? 그래도 생다이브 딩거가? 딩거 포트하고 와 그리고 엇가 기가 막히긴 했다. 1데스 이후에 선혈 폴자가 나왔기 때문에 1대1이막 계속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카르마가 시야속이 안 나오네. 그건 좀 이슈인데. 460원. 아칼리 손에서 나올 거니까. 두 번 더 때려야 되긴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현 끌고 슬쩍 아우,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아우, 이제 나오겠다. 아! 오! 이제 문제는 이즈리얼이 잡히냐 그냥. 뒤쪽 바위 이것도 이거 벽 넘고 근데 이게 웨이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조금씩 노려볼 수 있는 위치. 마궁점 뭐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뭐 마궁점을 쓰든가 하는 건데 애매하긴 해요 마궁점. 아니 아니에요. 오 이게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살기만 하면. 어 그래도 은근 좋아졌는데 구도가. 덕담 덕담. 어 마무리가 근데 마무리가. 어 덕담 덕담. 그러면 카리스 살 장마간 넘어. 아! 예! 와 페이트가 쓸어 담았습니다. 3대 2교환. 뭐 이거? 바이가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핑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위치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네 이제 선을 밟고 있었죠. 네 그래서 상대가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실수. 3대도 빨랐고요 그만큼. 예. 어떻게 그나마 이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첫 큐? 아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아 첫 큐 맞았으면 좀 다르긴 했겠다. 페이트가 야. 페달을 잡고. 아 그러네. 더 전멸 활용해서. 야. 봐라. 진짜 알짜배기 길이었습니다. 잘 크고 있던 아칼리하고 카리스하고 헤나 바루스를 잡았어요.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닌 거고요. 예. 그 다음 그래도 이거 먹으면 합계를 해야 될 테니까. DRX가 이거 먹으면
탑을 건모형이 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버린 거 같고. 제가 더 과감하게 치는 거 같아요. 진짜 라스칼 선수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항상 네. 용타임 때마다. 그러니까 라스칼 형이 측적으로 좀 잘 움직여주긴 하는데요. 계속 그냥 웨이브 버리고 좀 용적으로 붙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탑에서 그렇게 손해가 심한 것도 아니야. 딱 한 웨이브로 욕 먹는 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라스칼 역시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 챔피언들이니까요. 파일럿 전령? 아이고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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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그렇죠. 딩거가 집이 끊겨서 하르마도 한번 썽 한번 내보고. 브리온도 근데 뭐 산테가 세긴 세지만 바르사클리가 지금 또 레전드긴 해가지고 그 산테 움직이는 곳은 다 비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몰아내고 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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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전령이 남거든요. 자. 그러면 전령은 어쩔 수 없이 줄 건가요? 줄 거면 그냥 바텀 밀고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거의 다 왔거든요. 진짜 싸우는 겁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또 포킹을 봐야죠. 예. 엄티. 그 상태를 누릴 수는 없고. 그렇죠. 전령. 이때 어. 입에 달렸어요, 지금. 넘어와서 누가 막을 건가? 줄탄. 어, 잘 당겼고. 아, 근데 카리스가 너무 먼데? 어! 오, 쉣. 이 정도면 이 정도 아칼리아 킬 먹었고 전령도 브리온이 먹었고 그 상대가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아래가 갈렸던 이게 아칼리가 멀었던 거 치고 그나마 좀 잘 된 거지. 아칼리 왜 이렇게 멀었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아 좀 약간 와드 지우느라 좀 얼타다 왔나? 상태 조안이가 단단했어요. 합류 미드원딜의 합류가 생각보다 많이 느렸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고. 아 전령이 1이 남았어? 근데 1은 좀 자주 남긴 해. 피할 수밖에 없었던 2가 진짜 안 남는 거지. 완성은 승리입니다.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아니야 패시 이제 막타 안 쳐. 그 패치됐어. 밝겠습니다. 네. 패시 막타 안 치는 걸로 패치돼. 지금 당장은 좀 힘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브리온이 용보다는 이 탑 1차를 좀 철거할 생각으로 보는데 베릴이 자 수류탄은 뭐 나름 편하게 냈지만 전면은 소모가 됐고요. 어, 예, 제이크 아딱 때렸어요. 페이트가 있었네요. 페이트가 페이트 좀 세요. 자 카리스 어? 근데 이러면 용 예. 공을 그냥 버리고 쳤습니다. 근데 뭐 여기 다이브 넣는 것 같아요. 하면서 엄티 선수의 정지 명령으로 뭔가 변수 만들어서 골드를 교환하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막혔죠. 어. 아 근데 어. 바로 쓰기도 하고 아칼리 잘 컸는데 교전 아 그니까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용을 좀 쉽게 내줬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뭔가 서로 이렇게 지금 이게 바르스 아칼리가 되게 센 타이밍이기도 하고 저게 이즈가 잘 크고 나면은 또 되게 애매하긴 할 건데 좀 위험하죠. 카르마가 궁이 없어도 시간 끌려면 나름 끌만 했을걸? 바르스니까. 왜냐면 바르스가 시간 끌려면 그냥 영원히 끌 수 있긴 해. 예.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네. 레벨 차이가 납니다만. 나도 한 스택. 오 이게 진짜 뭔 네. 냄새야? 그러면 또 한 스택 더. 네. 와 씨. 자 그러는 동안에 본대 쪽도 뭐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1, 2세트는 뭐 엄청 싸웠는데 마지막 세트 가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렇지. 막 세트까지 가면은 진짜 어? 한 걸음만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는 하죠. 보통 이니시도 그만큼 안 나오고요. 자 그리고 철거도 한 방. 안방이야. 그냥 돌면서 백그레드 돌면서 어 돌로 아 그 타워 근데 타워 보내 주려고 예. 이게 또 예. 모건이 성장을 잘하고 나니까 서로 여기도 철거 한 방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모건은 건강 음료를 계속 먹거든요. 유지력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 지구력은 그라가스가 더 좋아요. 근데 대신에 저 크산테 쪽은 근육의 힘 자체는 더 강하죠. 네. 저게 정말 건강 음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래쪽, 아래쪽 다 시커멓고요. 애죽하셔서 서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탑에 탱커가 있어서 서로가 위치가 좀 뻔한 거 같아요. 카르마 보는데. 카르마 오 근데 까리스 까리스 페이트 마무리를 잡고 오 이거 좀 미드하고 잘 크던 미드하고 사포들 밖에 이즈가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 DRX 입장에 이게 잘큰 아클리 죽는 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미드까지 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드 바로스 노궁이라서 한방더 이거 내고 그 상태가 옵니다. 그 상태가 와서 야, 상태가 미드 밀어주고 그 때문에 싸움으로 전환. 엄티 어? 순식간에 DRX가 이걸 롬바 그 롬바 상대는 저런 생존 있죠.
미드와 정글이 죽었고요. 카르마 오고 있어요. 이 DRX가 끌어올린 가속도를 부려. 이거 비상인데요? 예. 지금 인원 배치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에포트가 나왔어요. 에포트 순간이요. 자, 아니 이게 막기가 아칼리 바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궁으로 대려 오히려 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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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했어요. 근데요 용도 근데 좀 애매하긴 해. 아 근데 용은 칼마가 직가에 돼가지고 좀 먹을만한가? 아 정글 아 이제 오고 있거든요. 세주 이지가 뚫으면 잠깐 대기하면서 오면 주한이 앞장섭니다. 또 아래 대기하고 있는 상대도 와요. 제이스 아래쪽 자리 먼저 잡았고 우측 승관이도 카리스가 한번. 예. 근데 페이트가 또 섣부르게 앞쪽으로 나오지 않았죠? 다시 인원 배치하고 뭉쳐서 나가자. 인원 재배치? 서로 간에 인원 재배치 중? 그래서 한번 아 이 지금 너무 잘 먹었다. 킹이 좀 제대로 맞췄는데요. 샌데어 페이트 포킹도 있고요. 어 그렇죠. 자 주한 앞장서고요. 일단 상태가 길 뚫어주고 주한도 길 뚫어주고 네. 아래쪽으로 나오는 게 좁긴 한데요. 저기 바르스북 맞으면 초토화되는 위치라 이게 차라리 위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다 같이 이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시아 베리리 오른쪽. 자 먼저 겉모신 만져. 근데 이즈거든요 그거는. 걔는 근데 이즈라 그래도 어? 이즈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나 전멸 해나한테 그래도 아 근데 이거 망치에 뭐 좀 애매한가? 아니 이게 한타가 되게 기묘하네. 어? 어? 펜타 예 광 자 여기서 계속 짜 시너지. 야 아 시간이 근데 쿼드를 안 나오겠다. 망치가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막타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거 한타가 되게 우당탕탕 좀 기묘하게 됐어요 이게. 뭔가 이즈가 딱 잘리면서 좋아 보였는데 겉모신이 결국에 헤나를 잡아버렸고. 아 겉모신이 헤나를 잡았대. 저 라스칼이 결국에 헤나를 잡아버렸고. 부담이 좀 빠르게 잡히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와중에 라스칼이 파고들어서 헤나를 몰아냈던 게 굉장히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위쪽에서 탱커를 점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죽네. 정지 명령까지 너무 잘 덮였거든요. 또 시작 자체가 근데 그 다음에 시작에서 많이 불리해. 카르마가 와드로 위치를 자, 먼저 겉모신 만져. 근데 이즈거든요 그거는. 과정 속에서 이게 죽네. 정지 명령까지 너무 잘 덮였거든요. 또 시작 자체가 근데 그 다음에 시작에서 많이 불리해 보였어요. 그렇죠. 아이 원딜이 빠졌는데 저 아래에서 근데 집요하게 쫓아가서 형이 있었고 페이트. 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이트 선수가요 망치가 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선열포 진짜 정복자 데이스거든요. 아니 이게 굉장히 강해요. 아 맞습니다. 트리플 킬 선열 정복자가 기동 능력이 되게 좋긴 하네. 이거는 페이트가 그냥 아케인 한 편 찍었네요. 아 예 제이스 아 이게 아무리 그라가스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제이스의 망치는 못 버팁니다. 매는 장사가 없죠. 지금 엄청 8-1-2로 맡기는 제이스입니다. 불통째로 그냥 망치로 깨부셨죠. 근데 아, 예. 은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브리온도 아예 못 이길 정도의 차이는 아니긴 하거든요. 완타를 한번 지긴 했지만 이게 은근 저 제이스가 죽으면 좀 노딜이라 어차피 대치한다고 치면 바루스가 혼자 쏘는 거랑 제이스 이즈가 같이 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와중에 한번 그러니까 포킹 구도가 답답하다 보니까 싸움을 열고 싶은 브리온. 에포트 맞으면 안 됩니다. 딩거는요. 한 대 맞으면 없어요. 머리가 울립니다 지금. 네. 또 한 대 맞으면 갑니다 웅글로. 아, 엄청 천공세. 엄청 티. 오. 근데 바위 전멸도 꽤나 중요한 소환사 주문이. 야 순간뿐. 아 근데 제이스가 초식에 샀다. 이러면은 변수가 별로 없다. 야 DLX 초식에 팔고 많이 가리키고 있네요. 이러면 변수가 또 있다. 항상 이 시간까지 저게 초식에 있지만, 있으면은 그냥 한타 아예 안 된다고 했을 건데 초식에 없으면은 나름 바이나 뭐 바르스 궁영계에 죽을 만하거든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 생각을 하나요? 어 일단 DRX가 좀 에포트 좀 위험한데요. 아 이거 이게 대체 무슨 아니 위치가 이게 아니 진짜 무슨 각을 본 걸까요?
아니 이게 그 다 리콜인데 리콜이 끊겼나? 페이트. 물론 30초 안에 부활을. 아니 상우야 이게 어떤 각을 본 걸까? 때문에. 아 그럼요. 리콜이 끊긴 거 아니면은 뭐 700골드 꽉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정세는 아칼린데. 바이의 AD 딜러 때려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거 바로 시간... 때리면서 부르겠죠? 예, 이거 시간 한번 제대로 써보자. 한 명이 없어서 예. 치면서 상황 보고 포킹 넣고. 엄티. 아 이거 주면 끝인데? 베릴 일단 예. 드리블. 자 라스켈이 맞아주고 있습니다. 베릴 일단에서 날개를 하나. 베릴이 드리블 해주고. 전화 전멸수로 들어가 버려도 되는 거고요. 아우. 그러면 선멸할 수 있나요? 선멸하라. 선멸하라. 제이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초시계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야 이게 지금 딴 거보다 초시계가 되게 중요했는데. 사소하진 않지 이거 천원 먹고 욕 나갔는데 사소하진 않아 요즘 커. 정글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 딘거 먹었어? 그건 좀 아쉽긴 하지. 물감으로 밀고 들어올. 저 밀어내고 빨리 먹고 빨리 빠져야죠. 어차피 정글만 먹튀. 에이. 오. 용 넘어갔어요 목표물 연상금 렉딱 프리엄. 방금 천원 누가 먹었어? 바이가 먹었어? 아니 아무튼 초시계가 되게 중요하지. 초시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은 제이스를 녹인다는 들어왔거든요. 아칼리가 먹은 거 근데 아칼리 너무 독식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바이와 여기서 지금 스턴이 끝나는 촉박 때문에 이게 만약에 초식으로 한번 삥 했으면 또 이지가 점사가 아니면 제이스 잡는 게 너무 어려웠어. 또 몰랐을 건데.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자전거 바람버퍼는 1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DLX가 공성 중입니다만 어떻게 자신있게 또 던져보고 무페이스 다시 한번 베릭스 진격이 있어요. 그리고 헤다가 때리면요. 헤다가 베릭스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빠지고. 아 근데 제이스가 안 죽으면 죽었네? 해나가 3대 3 남아 있는 선수이죠. 이번에도 에이스를 노렸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버텼고 그 부분 때문에라도 좀 받아치는 그림.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그램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버스 딜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 상태가 진짜 무서워요. 첫 번째 상태일 때는. 맞습니다. 와, 해나 팔이 쉬면 안 되겠는데요? 파워풀리는 뭐 1,100원밖에 안 됩니다만. 일단 이걸로 서로 또 해산을 하는 것 같죠. 네. 초식에 샀어? 아 결국 샀네. 재정비하고 아니 저게 멜모고 주포고 나와리고가 필요가 없어. 이게 초식이야 필요해. 이게 절대 한 방이 안 죽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 초식에 한 방만 있으면 이게 삥봉이 되는데. 오래 버텼고요. 그런 와중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간에 삥봉을 해야 되는 건데. 골방울타 타고 온 라스칼이 마무리. 뭔가 좀 부족한 딜이나 앞라인을 라스칼의 저 크 상태가 총봉쇄 모드로 다 채워준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깊게 들어왔던 주안을 잡아내면서 2대2 교환 했습니다. 아칼리도 조냐가 있으면. 와, 진짜 게임이. 아 근데 아칼리는 조냐를 못 사요. 아칼리가 조냐를 사는 순간 딜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헤나가 혼자 딜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헤나가 진짜 팔을 쉬면 안 돼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땡겨야 돼. 미친 듯이. 아니야 근데 바루스가 그래봤자가 아니라 바루스가 그 스킬 쿨을 잘 돌리면 한타에 Q 4번 쓰거든요. 그냥 그 Q가 그 스택 터지면 쿨이 줄어서. 그 Q가 은근히 딜이 좀 세. 돌풍이지야? 돌풍이 카리스 궁 한번 씹을 생각 하나? 어쨌건 양 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크게 신경 위치 있는 것도 엄티를 서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모습은 드러냈습니다. 일단 자 미드 서로 푸시. 살짝 뒤에 있는 상황. 예. 싸움이 어떻게 열릴지 서로 대치 구도에 은근히 조금 달았어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미드 중앙에서 대치하면 웬만하면 저 DLX 조합이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든든한 목원 서로 든든해요. 보고요. 예. 등근육 모아주고 앞라인 싸움 서로 때리고 때립니다. 예. 그 목원이 맞아주고 있고요. 서로 든든해요. 바루스 포킹. 오 바루스 포킹. 제이스 포킹. 서로 포킹 잘 맞추는 쪽이 지금 미드 보는 중 조금씩. 봐야 됩니다. 예. 한 번 더. 흐! 그리고
죽을만한데? 죽을만한 죽었다. 어! 비전 실수! 아! 아, 비전 실수. 팔이 아프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어, 다 지원.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어. 근육 모아! 등 근육 쫙 쪼아! 버텼다, 근데. 버텼어. 버텼어. 이건 버틴 거야, 이거는. 끝났습니다. 네. 몸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 와, 와, 진짜 처절하다. 처절해. 일단은 바로 쪽으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용이랑 교환할지 봐야 되는데. 일단 메리를 좀 멀긴 합니다만 이거 빨리 쳐야 돼. 딜이 좀 애매한데? 바로 치고 나올 만한데? 이거 아칼리에서 아칼리 위치 보였고요. 아리스, 아칼리 위치였다. 아칼리다. 페이스 해보게 제가. 아 근데 빠떼가. 빠떼가 버텼다. 빠떼가 버텼어. 와 죽긴 했는데 해나. 헤나도 버텼어. 디아렉스가 잡아냈는데요. 잡아냈죠. 지금 현재 두 명 서로 버텼어. 여기도 버텼어. 헤나 힘이 없어요. 와 이거 또 한 턴 더 쓰려고 하다가 디아렉스가 또 제대로 막아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론 당연히 욕심은 저기도 바루스 죽었으면 그 미드 진격할 각이나 뭐 다른 각도 봤을 수도 있는데 바루스도 버텨가지고 이것도 인원 배치해서 바론 쪽 압박도 같이 하고 제이스 부활하고 바론을 치는데 저항이 없습니다. 브리온. 오 디아렉스 영혼에 이어서 바론까지 제이스까지 매겨주고 제이스에게 버프까지 넣어주는 저 꼼꼼함. 그렇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바론 못 막아 못 막아. 터트리는 듯 했는데 초시계 그리고 전멸 반응하면서 최대한 오래 버텼고 아니 그 시간이 바론 못 막는 시간이 그렇죠. 죽는 와중에도 딜 최대한 넣어줬고요. 아, 그리고 계속 라스카리 파고들어서 헤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렇습니다. 헤나가 혼자 있었군요. 사실상 한 명 죽어서 페인 선수가 저거 근데 화공 영혼이 좀 쓰잘데기가 좀 없어가지고 저게 체력 50% 미만일 때 주는 피해 증가 받는 피해량 감소인가? 아, 뭐 그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 50% 이하일 때라는 그 물론 그런 와중에도 조건이 은근히 좀 구리긴 해. 산테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뭐 카리스의 아칼리의 진입각 최대한 믿어 보면서 아 애매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론 버프 활용해서 최대한 네. 당겨올 생각이죠 디아렉스. 여기에 믿어 보면서 이거 싸우는 건가요? 일단 너무 기교환 했습니다 서로. 공교환? 아이컨 탭만 하고 경조준 피했고요. 어 무빙 좋아요 서로. 오 잘 피해요? 피할 거 좋아요 서로. 대치할 거 대치하고 쏠 거 쏘고 잘 피하긴 하는데? 자 바론 버프는 자 부지는 바와 같이 빠져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한 명 딱 실수하면은 그냥 게임 끝나긴 하겠다. 한 명 딱 실수하면 이제 40여 초 시야 싸움 중요합니다. 10명 다 맞죠? 화면에 잡히고 있죠?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한타 준비가 인계점을 뚫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다들 착석하세요. 진짜 큰 겁니다. 진짜 큰 거 와요. 제이스와 이즈리얼 폭풍이 어떻게 들어가냐도 굉장히 주요 포인트고 세주 점사? 세주 점사? 그리고 라스칼 파고들었어요. 어떻게 아 이상한 저런 나갈 힘이 없고 네 DRX 앞 실핀을 막아줍니다. 미니폼 앞에 페이스 나와요. 페이스가 되고 나와요. 아 DRX의 감격에 우승 드디어 연패를 꺼내고 DRX가 마침내 좌절감이 마차암네 키웠어요. 그렇습니다. 좌절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 일곱 번이나 먹으면 됐죠. 먹을 만큼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는 승리를 맡길 때가 됐습니다.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예. 가뭄의 담비 같은 그렇죠. 매치 7연패 10연패 선수들도 힘들고 팬들도 힘들고 엄띠 다시 나왔거든요. 그 시간 힘들었던 시간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마차암네 마참네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GG.
임마 잡네. 아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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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미 울어 울어 한없이 울어. 그 전부터 울고 있던. 아유 고생했다. 아 터크스 파리. 부상 투혼이 보시는 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 같아요. 파리 그렇습니다. 이게 저 정도면은 얼굴이 좀 막 상기돼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고생했다. 아유 결국 또 주환이 또 아니네 이게 참. 주환이 형이 잘해준 것도 진짜 맞고 근데 참 이게 아유 잘했네. 정말 속마음 깊은 곳 그 올바른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와 진짜 다들 눈물이 나겠다. 나 같아도 눈물 날 것 같아. 나 같아도 이제 T1데이 뽑으면 이제 그 옛날 그때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그 그러니까 프로마인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아 좀 자유 좀 하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요새 T1이나 요새 게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진짜 나도 T1이 마인드로 볼 때가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아 그래서 그렇게 박다가 한번 또 이기고 그러면 또 눈물 날 것 같아. 여기서도 나름 자,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아유 씨 데이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아.